네, 아레나 라이브 게임플레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이번 상대는 플란트 비스트 그리고 터미네이터. 이것도 뭐 상당히 많이 보이는 조합 중 하나죠. 상대방의 플란트가 좀 뮤턴트네요. 이런 식으로 아쿠아 카드도 있고 렙타일 카드도 있고, 비스트 경우 에너지 스틸하는 카드 있죠. 조심해야 되고요. 그럼 터미네이터는 정석적인 터미네이터입니다. 시즌 18에서 상당히 많이 사용됐던. 네, 상대방의 이제 플란트가 쉴드를 좀 올릴 경우 이 비스트를 한 번에 죽일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해보는데, 첫 번째 턴 상대방 아무것도 하지 않았고요. 딜이 다 고스란히 들어가게 되겠죠. 네, 이 Angry Lamb 상대방의 플란트 갖고 있는 카드가 체력이 낮을수록 딜이 올라가는 카드이기 때문에 그렇게 마냥 좋은 상황은 아닙니다. 일단 이번에 91밖에 없기 때문에 오버킬을 하겠습니다. 쉴드를 올린다 했을 때 죽일 수 있도록 예상한 거와 똑같이 행동을 해줘서 다행스럽게도 데미지 부스트를 이 두 제 아쿠아 엑시가 가진 상태에서 죽일 수 있게 됐고요. 뭐 안타깝게도 에너지는 스틸하게 됐지만 괜찮습니다. 네, 상대방의 이 비스트 같은 경우는 세 장만 있으면 죽일 수 있고요. 뭐 에너지 스틸을 또 사용했네요. 다음 턴에 주의해 되겠습니다. 네, 상당히 기분이 나쁘죠. 에너지를 저렇게 가지고 가는 거는. 이렇게 세 장을 써서 딜 낮은 걸 먼저 넣겠습니다. 라스트 스탠드 들어가면 골치 아파지기 때문에. 네, 이렇게 되면 라스트 스탠드 들어갈 일이 없죠. 네, 상당히 난감한 상황인데요. 이런 랩타일 터미네이터를 상대할 때는 7에서 8 에너지를 모아야 하기 때문에 다음 턴에 테일슬랩이 나와주냐가 관건이었네요. 이렇게 뭐 한 번에 죽여버리면, 아, 뭐 다행히 죽지 않았네요. 가까스로 살아났는데,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하죠. 에너지가 너무 부족하죠. 일단 이번 턴에 그러면 딜을 좀 넣도록 하겠습니다. 얘로 상대방의 스턴을 깨주고, 지금 115 정도의 쉴드를 올릴 거라 예상을 하거든요. 그 다음에 이렇게 딜을 다 넣을 수 있도록, 뭐 90이네요. 네. 저렇게 되면 더 딜을 많이 넣을 수 있고, 고스란히 공격을 다 집어 넣었습니다. 이렇게 되는 경우 3장만 있으면 상대방을 끝낼 수 있기 때문에 이 미스틱 러쉬를 상당히 조심해야 돼요. 상대방이 두 개를 쓸 경우 제가 후방으로 공격하기 때문에 이 스위프트 스케이프 하나를 써서 상대방이 나중에 공격을 하도록 유도하겠습니다. 네, 제가 예상한 거와 똑같이 행동을 해줘서 저렇게 되면 제가 나중에 공격을 할 경우가 없기 때문에 세 장으로 충분히 죽일 수 있는 각이 나왔습니다. 아마 이거 스티키홀을 또 사용을 할 거예요. 그래서 데미지 업하고 한 장 버리고 업 버리고 끝내주면 됩니다. 아, 이건 뭐 상대방이 이길 수도 있는 아슬아슬한 상황이 없네요. 네, 여러분, 터미네이터 충분히 이길 수 있습니다.